꼬리락다 시즌 4 모든 연령 시청. 화면의 설작가 임현, 성우 최은혜. 흔히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도시에서 살면 썩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키위 나무에다가 감 나무에다가 먹을 게 별천지잖아요. 농촌에선 다르죠. 가을이 얼마나 풍요로운 계절인지 새삼스럽게 와 닿곤 합니다. 자,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자, 잘 살아 보세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농사 중 단연 최고는 사람 농사 아닐까 싶은데요. 서기홍. 한 사람이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 저 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 사람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천에는 계절 따라 자연이 준 풍요가 그득하고 때마다 찾아오는 따뜻한 정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하니 행복할 소냐. 이 부부의 달콤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타이틀, 자연이 좋아 사람이 좋아 캠핑장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산과 바다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고장 전남 여수. 내레이션 김기현. 가을이면 바다도 익어가는 걸까요? 유독 새파란 바다 가까이 부부의 집이 자리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고구마를 캐느라 부부의 손길이 바쁩니다. 서기홍 66세. 사람 먹을 거다고 많이 나오니 그래도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계속 피만 오고 아이고. 포미지라는 부부. 조심조심 조금만 손을 놀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쏙 고개를 내미는 알 굵은 고구마가 풍렬입니다. 김영자 63세. 아, 저철 되면 고구마 나오지, 상추 나오지. 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뭐 내가 심어갖고 야간치고 해먹으면 그게 보약이잖아요. 겨울에 눈 올 때 이거 탁 쪄갖고 신건지 응? 동치미 썰어서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죠. 아무거나 본 사람 모르죠. 방금 캐낸 자색 고구마들. 이 녀석들만 있어도 다가올 겨울이 든든해지곤 하는데요. 그러니 이 정도야 가을이면 당연한 농부의 수고로움입니다.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온 부부. 귀농 10년 차.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흔한 농촌의 일상이지만 주말이 되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집에 무슨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나 싶게 이어지는 차량의 행진. 이곳은 부부의 집이자 또 캠핑장입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복잡한 도시와 일상을 떠나 찾아온 곳. 오늘 하루 가족들의 집이 되어줄 테니 꼼꼼하게 텐트를 치는데요. 준비할 것은 산더미지만 그 손길마다 설렘이 묻어있는데요. 캠핑장으로 걸어오는 기용 씨. 캠핑지기도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7번, 8번. 7번, 8번. 아, 두 가지 왔어요? 아, 즐겁게 보내요. 네. 네. 바라보니까 얇게 매세요. 그쪽에는 괜찮겠네요. 바르고는. 이쪽에는 아무 상관없고. 네? 택배. 택배 온 거 어딨냐고? 네. 저기다 쌍 해놨어요. 저 우리 1층 방문 앞에. 기용 씨가 매점에서 수출 들고 나온다. 손님들이 불편하신 것은 없나 둘러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캠핑의 꽃 하면 바비큐를 빼놓을 수 없죠. 어느 마음 급한 손님이 벌써부터 수출 부탁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캠핑지기 서기홍 씨의 몫입니다. 수출 넣은 화로를 들고 가는 기홍 씨.
아, 여기서 먹으세요. 야외 테이블 옆에 화로를 일단 놓는다. 여기는 또 사람이 궁하잖아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사람이 없다가 우리 캠핑하러 오면 어찌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 게 너무 좋죠. 여기 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근데 여기 와서 또 털털 털어버리고 가족들 같이 와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스트레스 싹 풀어보고 힐링하고 공기 좋은 공기 마시고 여기서 대화하고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느새 손님들로 캠핑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들. 오늘의 보금자리를 완성하고 나면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좋거든요. 여유롭게 이 시간과 자연을 즐기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캠핑의 매력이고 그러기엔 정말이지 가을이 제격입니다. 부부가 밭에 나갈 채비를 한다. 갓도 좀 솎구고 먹을 것 좀 하러 가세요. 부부는 손님들을 위해 또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밭에 도착한 부부. 텃밭. 아름답죠? 봄동, 마늘, 쪽파, 무, 알타리, 시금치, 갓 다 있어요. 다양한 작물이 자라는 텃밭은 귀농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어느새 20년 가까이 텃밭을 갖고 온 아내 영자 씨는 베테랑입니다. 영자 씨가 채소를 수확한다. 흙냄새 맡으면서 정성으로 키우니 부부의 마음을 아는 듯 잘 자라주는 작물들. 그런데 사실 부부만 먹겠다고 키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깻잎을 베는 기용 씨. 야, 손님들 오면 이걸 깻잎 따가지고 그 뭐 삼겹살 할 때 먹으라고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열매를 들깨 열매를 따먹고 그래요. 또 먹다가 또 부족하면 또 여기 있다고 하면 막 좋아라 그래요. 그런 것 보고 이제 좋아라고 하니까 그런 것 보고 우리는 더 심으려고 그러죠. 뭐 갖다 따먹으라는데 성질내면 누가 몰라 심겠어요. 근데 막 좋아라고 그러거든요. 농약 안 하지, 비료 안 하지, 친환경이라고.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각 씨 이 얘기가 당신은 절대 부자로 못 산다고. 너무 주부라서 절대 부자로 못 산다고. 근데 솔직히 하나 주면 두 개를 갖고 오지. 공짜가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나는 막 먹으라고 주면 또 올 때 뭘 사갖고 옵니까? 그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갈라먹고, 에? 없는 거 갈라먹고 거의 옛날 인심 아니에요? 초원의 인심. 예. 그런 게 없으면 삭막해요.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노란 단감. 내 것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서 인심 좋은 부부는 넉넉히 내어주는 가을을 닮았습니다. 덕분에 캠핑장에 온 아이나 어른이나 신나긴 매 한 가지. 감을 따러 달려가는 얘들아, 엄마와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비가. 아, 윤호, 올라갈 수 있어? 나무 위에 올라간 아이가 감을 거? 딴다. 초록색깔 말고 주황색깔 따세요. 아이가 감을 엄마에게 건넨다. 나도. 엄마가 줄게. 기다려봐봐. 엄마가 감을 기다려보세요. 바지에 쓱쓱 문질러 한 입 베어 문다. 나도. 아이들도 한 입.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역시 자연이 최고예요. 달아요. 달콤하고 따뜻한데 아직 껍질까지 먹으니까. 넉넉한 주인장의 인심이 소문난 덕분인지 이곳은 한 번 온 사람은 또 올 수밖에 없는 여수의 유명 캠핑장이 됐습니다. 캠핑장 손님들. 가깝고 사이트 깔끔해요. 사이트 깔끔하고 이 캠핑할 때 보면 화장실이랑 샤워실 같은 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다녀본 캠핑장 중에 여기가 좀 굉장히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그거 뭐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아, 그래요? 네, 친절하세요. 가끔 이제 장작도 공짜로 줄 때도 있고. 아이들하고 와서 뭐 체험하는 것도 있고, 이 사장님도 이 뭐 무화과라든지 키위라든지 다 따 먹어도 된다고, 단감도 따 먹으라고.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기용 씨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탄다. 손님들이 얼추 자리 잡고 나면 부부에게도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트럭이 출발한다. 5년 전 펜션을 운영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관리하기가 힘에 부쳐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잠깐이나마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고봉산 정상, 정자에 올라가는 부부. 애국가가 나올 때 이 바다가 나왔거든 한 번. 근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좋으면 여기가 나왔다니까. 정자에서 내려다본 남해 다도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놓고도 몇 달에 한 번씩 오니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정자에 서 있는 부부. 뭐든지 나누고 싶은 사장님은 이 아름다운 풍경마저 나누고 싶어서 짧은 틈을 타 제작진을 안내했는데요. 이 풍경 못 봤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내가 여기를 꼭 모시고 와요. 왜냐 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사면이 다 바다가 보이잖아. 사면 정확하게 바다가 다 보여요. 땡놀래도 카메라 한번 여러 개 잡아버리면 다 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바다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이거면 조금만 시간을 내고 조금만 집을 벗어나도 그 수고에 비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니 자연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존재. 해가 넘어간 게 너무 좋다. 응? 봐봐. 해 넘어간 거 봐봐. 주홍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돈 벌면 여행 다니고, 응? 맛있는 거 사다 먹고 멋지게 한번 살세. 응? 멋지게 살자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내 머리에서 우러나온 거지. 자기 삶 속에는 다 행복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행복을 몰랐죠. 어쩌면 행복이다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더 이상 뭐 바랄 거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건강했으면 쓰겠어요. 이 자연을 벗삼아 살아보니 없이 살아도 풍요로이 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흘러간다. 날이 밝은 아침, 산 아래 자리한 캠핑장. 아쉽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 손님들이 캠핑장을 정리한다. 겨우 하룻밤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수고를 굳이 감당하는 것은 캠핑을 통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캠핑장 손님들. 예,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가까운데 바다도 있어서 이제 지금 다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낚시하러 갈 건데 고기나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맨날 코로나 때문에 밖에 어디 못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좀 답답한 것도 없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을 걷는 기용 씨. 손님들이 떠날 시간이 되면 캠핑지기도 바빠집니다. 캠핑장을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야, 내가 여러분 올 때는 이제 정리 정돈이 다 해놓고 갔냐? 아니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갔냐?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쓰레기 버려놓은 거 있으면 내가 죽고.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 여기서 잤어요? 차박이에요? 트렁크 문을 연 차에 텐트를 연결한 차박 도킹 텐트. 멋있게 해놨구만. 기용 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어디를 가든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 그래서 기홍 씨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더구나 휴식을 선사하는 얼마나 고마운 자연입니까? 정서적으로 좋겠더라고요. 애기들하고 이 얘기하고 이거 꼬묻고 저거 꼬묻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는 그릇을 못 드잖아요. 그것도 모닥불도 못 피워보고. 이게 애들이 막 가자고 한대요. 캠핑 가자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장 입구.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정말 좋은 곳은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가기 마련이죠. 그렇게 다시 찾는 캠핑장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옛날 펜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죠. 한 사람이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입선전이.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최대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해야지. 돈 줘서 광고한 것보다 더 나사요. 한 사람이 몇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딱 손님 저 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손님이 제가 쌀을 안 갖고 왔다고 해서 밥을 해갖고 갖다 드렸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그거는 깜짝 놀래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밥하고 장아찌하고 갖다 주는데 자기 다녀봐도 주인이 이렇게 해준 거 처음 봤대요. 그래서 밥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굶고 가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롤케이크를 하나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안 사와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나갔다 그랬더라고. 나무 전지하러 사다리를 올라가는 기웅 씨. 부부의 넉넉한 인심은 도움이고 아름다운 풍경은 기본입니다. 캠핑장이 지금의 풍경을 갖추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손재주만은 기홍 씨는 그걸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기홍 씨가 나무를 다듬는다. 나하고 이 집을 같이 들어와놔서 이 나무만큼은 애착이 가요. 이제 예쁘게 다듬어줘야지. 옛날에는 이거 나무가 없이 계단으로 두 계단으로 딱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간 길만 조그만 있고 그게 그걸 이제 이러고 과일 나무를 싹 심고 그렇게 내가 만들었죠. 그게 보기가 좋게 된 거지. 사람 손이 들어가면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노력은 다 이렇게 된 거죠. 캠핑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반대했고 본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일할 때 한번 밀어붙였죠.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모든 걸 혼자 손으로 다 해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던 4년 동안 가정 경제를 떠맡은 사람은 아내 영자 씨. 아이고 오늘은 또 시간이 있으니까 흙집이나 한번 손질을 해보구나. 흙집으로 들어가는 기웅 씨. 그런 고마운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는 우리 안 식구가 옛작부터 한 15년 전부터 흙방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흙방을 하나 들여주고 있습니다. 각시를 생각해서. 기용 씨가 통나무를 넣은 벽에 흙을 바른다. 함께 살아온 하루하루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지금이 된 것처럼 아내와의 추억을 덧대어 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며 지은 집. 세상 그 어떤 비싼 선물이 이보다 로맨틱하고 값질까요? 40년 됐네요. 결혼한 지가. 없는 집에 시집 와갖고 나만 믿고 저렇게 황토방 노래를 부른디 뭐 이제 와서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팽백나무에 저렇게 황토방을 딱 재놓고 보니까 이제 빨리 완공을 해서 빨리 들어가게 해줘야 그게 또 우리 각시로서의
웃고. 나만의 공간, 남들이 쓰지 않는 공간. 그래서 하나 해줬으면 하고 했더니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그 약속한 지가. 근데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좀 되세요? 당연하죠. 저 황토방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더 젊어진 것 같아. 너무 늦어버린 약속. 하지만 끝끝내 지켜진 약속처럼 서로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란 그런가 봅니다. 기용 씨가 캠핑장에서 드럼통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손님들이 거의 떠나고 난 시간. 이제 부부가 캠핑을 즐길 차례입니다. 삼겹살에다가 장어, 안하고 장어에다가 이제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친구가 또 삼겹살을 사갖고 와서 더 맛있게 생겼어요. 네,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제 친구는 유일하게 한 사람 있어요. 박 교수님인데 복지과 교수님. 자주 와요 우리 집. 여기가 좋다네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기는 좋은 시간. 이럴 때마다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은박지를 깐 불판에 장어부터 올린다. 잘 달궈진 불판에 사이좋게 장어와 삼겹살을 올립니다. 두 사람의 긴 세월 우정처럼 무르익은 가을처럼 삼겹살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게 행복한다. 그러니까 캠핑을 와. 아파트에서 못하니까. 친구, 복지과 교수. 대한민국 유일하게 야외 불판 요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두 사람이 상추쌈을 짠 부딪히고 입에 넣는다. 저절로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는 이 맛. 자연 속에서 즐기니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아, 고생 많이 했네, 나는. 아, 이걸 넣어야지. 아, 이렇게 싸야지. 아내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는 기웅 씨. 사람 좋아하는 기웅 씨에게는 정말 최고로 적성에 맞는 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행복일 겁니다. 석양빛으로 물든 하늘.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다. 마침 이날은 아내 영자 씨의 생일.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인 며느리와 손자들이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에 촛불을 붙인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생일 노래 잔치 한번 불러보세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뭐 별건가 싶다가도 이 핑계로 이렇게 가족이 모일 수 있으니 또 소중한 날이 됩니다. 기웅 씨가 거실장 위에서 꽃다발을 집어든다. 저하고 시내 나갈 일이 없어서 우리 집서 예쁘고 기운 응? 꽃으로 당신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는 기웅 씨. 항상 건강하세요. 이 속에 또 뭐 있어요? 뜯어보세요. 아, 그래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는 영자 씨. 이게 뭐야? 자, 이건 놔놓고. 이거 누가 읽어야 돼? 오늘이 당신 64세 생일인데 우리가 만난 지 40년이 되었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이제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세. 나에게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데 여보, 우리 건강하게 자식들 피해주지 말고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삽시다.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고 내 옆에서 네, 오래오래 사세요. 진심이네 그것이. 네. 말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행복해. 부부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자랐으니 아이들 마음속엔 가족이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며느리 임미정. 처음에는 저희는 여기 바다도 안 보이는데 무슨 캠핑장이야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그랬어? 네, 진짜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버님 무조건 바다가 보여야 돼요 막 땅을 막. 근데 아버님이 여기가 공기가 되게 좋고 그런다고 하셔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썩 그때는 반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여기로 꼭 간다 이래서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캠핑장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또 되게 좋고 아버님도 보람차게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워낙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손님들도 아버님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단골들도 계시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행복이 훨씬 더 큰 지금의 일상처럼 같이 살아온 긴 세월만큼의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따라와주고 곁을 지켜주는 아내. 이제는 가족들 모두 웃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기홍 씨가 캠핑장 매점으로 들어간다. 사람 좋아하는 기홍 씨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찾는 곳이 있습니다. 매점 안 방. 아이고 심심하니 색스폰이나 한번 불러보자. 휘황찬란한 금빛 색소폰을 목에 건 기홍 씨. 나 혼자 독하게 가지고 시간 남은 하는 것이 이렇게 잘은 못해도 제가 색소폰 소리 듣고 싶다 할 때 해요. 누가 색소폰 한번 불어주라 그러면 안 불러요. 내가 듣고 싶을 때 적적히 혼자 있을 때 저녁밥 먹고 탁 와서 불면 산이 메아리가 울리면서 그리 좋게 들려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불고 그래요. 독학으로 익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멋진 색소폰 음색인데요. 아, 틀려본다. 색소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놓은 게 이번에 건반을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전자피아노. 건반 칠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 노래책 보고 배우면 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또 하나 샀네요. 올 겨울에 또 겨울에 혼자서 배우면 이거 뭐 배우지 못 배우겠습니까? 새로운 악기를 배우든 배우지 않든 시간은 흐르겠죠. 결국 배움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그의 행복의 비결이었네요. 사람들이 보면 다 놀랄 거예요. 아, 67세가 저렇게 외발 자전거 타지, 사이카 타지 다 놀래 잘 빠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 쉽고. 이제 그만하라고. 늙었으니까 그만하라고. 근데 사람이 마음은 몸은 늙었어도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지금도 몸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마음은 뭐 이거 다 하고 싶죠. 이거 색소폰 계속 불어야지 몇 달 안 불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색소폰 한 사람들은 도시에 산 사람들은 막 지하 노래방을 얻어놓고 연습실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와서 앉아서라도 불어도 누가 뭐 소음 난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 혼자 딱 사니까요. 보시다시피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좋고 기분이. 저는 이걸로써 아주 행복하죠. 제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는구나. 노력 안 했으면 어찌 이런 대가를 얻겠는가. 오늘은 제대로 바람 쐬러 가는 날. 부부가 헬멧을 쓰고 집을 나선다. 됐는가? 네. 복장 완료. 네. 복장 완료됐지만. 통 같은 거야. 천천히 갔다 오세요. 한눈에 봐도 멋들어진 바이크를 꺼내는 기홍 씨. 뒤에는 아내 영자 씨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갑니다. 부부가 탄 오토바이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시원하게 달려간다. 오빠 달려 소리가 절로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청춘도 결코 부럽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자마 지금까지 40년을 그래왔듯 함께 달리는 부부. 바다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내달리는 드라이브. 그대와 함께라면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으리. 다 왔네. 부부가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낭만적인 드라이브의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 다리 벗어. 응? 노을이 기가 막히지. 너무 멋있죠? 좋지. 응. 다리 좀 봐. 하늘도 맑고. 이거 이제 하나 지나왔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렇게 해갖고 쫙 요리요리 있죠? 네. 그거가 저 고흥 파령산인데 그 밑에까지 가요. 이 다리가 이제. 옛날 동해안을 한번 갔는데요. 동해안은 처음에는 야 망망이 진짜 좋다. 그런데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맨날 사진 찍어봤자 뭐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이 없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저 섬 좀 보세요. 남해안은 옹기종기 이거 전부 다 틀리니까 각자 사람 얼굴 틀리댔기 다 틀려요. 너무 아름답죠, 자연이. 몇 개의 다리를 거쳐 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헤치고 마침내 평온함에 다다른 두 사람. 이제야 인생이 꽤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제가 지금 이거 나누고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면 고기 잡으러 갈 거이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러놈은 시내 가면 막 장기 뛰고 그러잖아. 윷 놀고 장기 뛰고 뭐 그런 데 갈 거이고. 어디 뭐 그늘에서 친구들하고 이 얘기나 하고 있고. 뭐 할 얘기 없으면 농담이나 하고 있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나이에도 와서 사업 한다고. 와서 사장님 오고. 그런 것도 행복 아닙니까? 훨씬 좋죠. 지금 코로나 바람에 바깥 출입도 별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여자들 모이고 이러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또 산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단풍 보세요. 이제 단풍도 들고 이렇게 좋은데 잘 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불만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좋아요. 제가 더 좋아해요. 고생했네, 고생했어. 아내 어깨를 두드려주는 기용 씨. 앞으로 건강하고 에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소. 고맙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꽃도 달아줬네. 이쁘지 않은가? 옷에 꽂힌 들꽃. 어떤 남자가 이거 꽃을 달아주겠는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부부가 참 많이 웃는다는 사실을요. 나이 들면 웃을 일도 없다고들 하소연 하지만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이렇게 웃음 가득하다는 사실을 부부에게 배웁니다. 이 짧은 가을이 끝나기 전 인심 좋은 부부의 캠핑장에 행복을 배우러 가고 싶어집니다. 자막, 이 짧은 가을이 끝나기 전 캠핑 떠나보실래요?
유튜브에 귀농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